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중형 SUV 치고 전장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다고 해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웬만해선 대체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힘이 세 보이고 투박하면서도 스포츠성 이렇게 다 골고루 갖춰놨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거 다이내믹 SE 모델입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랜드로버 문의 및 상담은요 평촌전시장 정금석 과장님께 연락해보셔서 문의 및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요 밀리기 전에 빨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승 차량은요 2024년식이고요 지금 2024년식 이걸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처음으로 시승하는 거예요. 참고로 1세대 모델이든 23년식 모델이든 시승했던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랜드로버 브랜드 중에서는 컴팩트 SUV이고 가격대가 매우 싼 편이라고 해요. 알고 보면은 준준형 SUV인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비해서도 싼 편이랄까요? 그동안 레인지로버 롱힐 베이스 P530이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모델 타왔다면 이번만큼은 다행이게도 가속감 지금 첫 출발할 때 민감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요 스포츠 모드는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컴포트, 자동, 뭐 터레인,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있으니까 컴포트를 두셔도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자동으로 둬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저속에서 급제동 할 때도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고요. 일단 고속도로에 나가기 전이니까 미리 설명드리자면 다이내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약 7,660만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S모델이 7,290이었나? 7,300 이렇게 가까이 되고 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중형 SUV 치고 전장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 다고 해요. 이게 4,600mm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598mm인가? 제가 좋아하는 볼보 XC60 그거 같은 경우도 전장이 4,700mm대는 되고 렉서스 NX 역시도 4,600mm대는 되거든요. 심지어 가격대도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660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줘서라도 뭐 NX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XC60 선택할 메리트도 있긴 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X3 같은 차량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은 끝까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잠깐 시승해보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더 나가봐서 이걸 주행감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고 또한 외관 실내에서 과연 공간 면적 그런 건 어떨지 다 끝까지 보는 것이 좋으니까요. 과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제가 레인지로버 시승했던 것처럼 대체자가 없는 SUV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도심 구역에서도 옆에 볼보 지나가는데 디젤 소리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아 물론 이 차량은 가솔린이에요. 옆에 차량은 디젤이라서 심지어 이렇게 천천히 밟았을 때도 뭐 엔진 그렇게 크게 들린다든지 답답함도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 이보크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원래 1세대 이보크랑 디스커버리 스포츠랑 같은 플랫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2세대 이보크는 신형 플랫폼이잖아요. 이거 인플루언서 분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만약에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풀체인지 된다면 지금 2세대 이보크랑 같은 플랫폼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4기통이라는 SUV 생각해 보면은 더구나 전장이 짧다고 했었잖아요. 그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무게가 뭔가 가벼워 보인다는 그런 체감은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도 클리어 사이트 리어뷰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게 다이나믹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승 차량에는 클리어 사이트 뷰가 장착되어 있진 않네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전장을 짠다고 생각하면은
뒤에 이렇게 봐도 다 보이거든요. 굳이 클리어 사이트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웬만해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미 클리어 사이트 뷰 여러 번 경험했었으니까요. 뭐 가속감이 더딘다든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풀은 아니에요. 지금 중간 정도 밟았는데도 뭐 엔진음이 그렇게 크게 들려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까 저속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물론 살짝은 들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이질감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지도 않고. 아, 여기 들어와 봤으니까 한번 이거 반자율 기능 한번 써봐야죠. 한번 손을 떼볼게요. 능동 유지 기능까지 갖춰져 있지는 않나 보네요. 어댑티브 그냥 기능만 갖춰져 있고요. 이건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풀 가서 그냥 쫙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쫙 밟고 와봤는데 이런 코너에서도 지금 고속인데도 이렇게 롤링이 심하고 그러지는 않네요. 뭐 어느 쪽으로 쏠려 나갈 것 같다든 그런 느낌도 전혀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가벼운 SUV의 컴팩트 생각해본다면요, 이 정도 가속감은 나름 시원하네요. 가볍고. 여기서 한번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역시 스포츠 모델답게 이 사이드 볼스터도 어느 정도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고속으로 돌아보면도 뭐 그렇게 팍 쏠려져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역시 컴팩트 SUV답죠. 이러면은요, 막내답게 뭔가 힘이 세야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주행감에서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없다고도 지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고속도에 달려보면서도. 사실 XC60이나 뭐 X3는 성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더더군다나 GV70이나 NX만 하더라도 걔네들은 느낌이 너무 얌전해요.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뭔가 힘도 세 보이면서 투박한 그런 주행감도 있고, 또한 고급성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잠시 제가 여기서 급가속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급출발할 때는 그래도 힘을 갑자기 내야 되다 보니까 엔진 그 왕한 소리는 엄청 들리긴 하네요.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중간부터 이때부터가 좀 가속감 어느 정도 수월하지만 저속에서도 발차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려던 거 해야죠. X3는 완전 스포츠한 성향이고 GV70도 럭셔리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레인지 오버 스포츠에서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급성이랑 스포츠성이랑 이런 거 같이 가지기란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많지도 않고. 근데 랜드로버는 그걸 해냈다고 했었죠. 디스커버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실내를 보세요. 굉장히 간결해요. 깨끗하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다른 SUV들에 비하면 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랜드로버 측에서 물론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는 모든 것 자체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버튼들이 없으니까 2024년 시기에는. 스티어링 잡을 때 느낌도, 이거 3포크 타입의 스포츠 핸들이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봤던 거. 저 이거 잡았음에도 이게 굉장히 얕아요.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이거 잡더라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고, 더구나 블랙 핸들이라서 브라운이 아니니까 정말 스포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매우 강렬하죠. 그리고 전장이 짧다는 얘기는 주차할 때도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 있어요. 뭐 타 브랜드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700mm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4600mm 좀 중반 후반 그렇게 가까이 되는데, 이 차량은 4500mm대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이 차량은 여성 오너분들도 많이 운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보크랑 같이. 뭐 그럼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것도 싫어. 좀 살짝의 그런 적당함이 좋다 하면은 이보크보다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뭐 과하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적당하니까요, 느낌이. 물론 이보크가 고급감은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명색이 랜드로버인데 넘어봐야죠. 가속방지턱.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뭐 들어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지금 40km대 정도 넘어 보니까 나름 부드럽게 잘 넘어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딱 괜찮고요. 이 차에도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참고로 아까 센터페시아 보셨겠지만 자동 스탑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자동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 같고 벤츠처럼 있지 않습니까? 폴스타처럼 브레이크 한 번만 더 쑥 깊게 밟으면 수동으로 오토 홀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돌아올 때도 넘어봐야죠. 그때 이제 좀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오래 운전해오면서 느낀 건데 지금 시트가 꽤 이게 알고 보면은 부드러운 그런 촉감은 있거든요. 작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트가 푹신하니까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저는 그렇게 큰 손색은 없다고 봐요.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반자율 주행 쓰면 되니까요. 이렇게 힘이 세 보이면서 이렇게 승차감도 편안함을 추구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컴팩트 SUV 치고는 대체자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X3나 GV70, 뭐 XC60 이런 거 보면 너무 흔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량들은 좀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차량은. 아유, 야이씨. 근데 너무 높은 곳에서 지금 넘으면은 지금 쿵 소리가 났는데 가방이랑 같이. 낮은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괜찮은 점은 제가 지금 불안해서 그랬지 이게 뭐 시트가 그렇게 쿵 크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역시 원체 오프로드 SUV답게 더구나 스포츠 모델이니까 높은 곳을 넘어도 뭐 걸리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차량 지금 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BMW X4랑 하극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X4는 완전 중형 SUV인데 그것도 M패키지 20i 선택한다면야 가격이 애랑 좀 비슷하거든요. 7600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물론 전장 그런 길을 생각해 본다면야 하극상이라고 또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주행 가면서 이렇게 애도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만만치 않을 정도면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X4도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한 면만 있지 뭐 그렇게 랜드로버처럼 뭐 투박하다든지 힘이 세 보인다든지 뭐 간결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면은 좀 없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 랜드로버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만 짧은 거 빼고는 어떻게 보면 애도 대체자가 없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대로라면 가격 차이는 다른 SUV들 볼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외관 실내에서 보긴 해야겠죠. 공간면이 어떤지. 사실 SUV는 뭐 물론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공간면적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랜드로버라면 더욱 그렇고요. 자, 여기서 한번 쓰리 과속방지 턱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괜찮고. 예, 무난하게 넘었습니다. 일단 총평적으로 주행 느낌 말씀드리자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웬만해서는 대체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은 그래요. 제가 컴팩트 SUV인 왜 대체자가 또 없는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면 좀 더 공간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장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랜드로버를 너무 좋아해요. 이보크나 그런 거 비싸요. 그러면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선택 대안도 저는 좋다고 봐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만한 대체자가 없을 정도거든요. 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어라운드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웬만해서는 재밌게 시승했다고 봅니다.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앞모습을 보기 전에 우선 가까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차량들 마찬가지인데요. 글씨가 앞쪽에도 디스커버리라고 쓰여져 있고 이 그릴 자체도 스포츠형 그런 벌집 모양 완전 날카롭기보다는 얘는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통풍이 좀 뭔가 잘 되게끔 큼지막한 그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스포츠성은 블랙이라서 있어 보이고요. 데일라이트가 대부분 그냥 일자 뭐 이런 거였었는데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인지 작은 컴팩트 SUV이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타지 않습니까?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데일라이트 형상을 볼 수도 있어요. 방향지시 등을 키면은 다이내믹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 거 60프레임 정도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당연히 이거 LED 라이트 들어가겠죠. 지하주차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밝아 보이긴 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이 위쪽에는요, 이쪽 방향으로 에어덕트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확실한 점은 밑이 오히려 더 벌집형 스포츠 그릴로 보이네요. 이런 철조망 모양 보세요. 이게 더 위보다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막혀져 있네요. 이게 개방되고 그러나 봐요. 본인 라인을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솔직히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디스커버리 있잖아요, 대형 모델. 그거 정말 작은 버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보아도 그 디스커버리 그런 디자인에서 그런 작은 차 버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하면서도 오프로드성이 레인지로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메리트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XC60이나 그런 차량들은 너무 얌전하고 BMW X3는 스포츠성에만 너무 중점을 맞춰두다 보니까.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 앞모습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힘이 세 보이고 투박하면서도 스포츠성 이렇게 다 골고루 갖춰놨어요. 이렇게 블랙 색상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앞에 디스커버리란 이런 글씨 때문에 뭔가 모험적인 그런 SUV의 이미지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은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니까 여성분들도 이거 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가까이 가서 휠이랑 이런 문짝 있는 곳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올 시즌이네요. 이것도 앞에 사이즈는 235x55 19인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 많이 봤었죠. 레인지로버 롱힐 베이스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확실히 오프로드 그런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 보이는 개방적인 휠이에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더 좋은 휠도 있더라고요. 완전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디스커버리 글씨 보실 수 있고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에도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직선 이런 줄무늬를 볼 수 있고, 더구나 창문 라인도 그러니까 다 일체형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청소하기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랜드로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게 오프로드 SUV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이쪽 옆에도 랜드로버 로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묘하게 포인트 좀 많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원래 창문 하면은 여기 그냥 다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이쪽까지도 그 좀 창 이런 게 있거든요. 좀 개방감을 좀 확보하려고 그랬나 봐요. 뒤에 사이즈도 앞이랑 같은 235에 55, 19인치 이렇게 들어가네요. 제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는 물론 이 차량 그 차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쿠페 SUV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쿠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이 튄 라인이 이러니까. 디스커버리 보셨다면 잘 아실 거예요. 좀 직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쿠페랑 비교해도 될 정도인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그 내려가는 그 라인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X4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X3랑 뭐 XC60 아니면 NX 아우디 뭐 Q5 GV7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도 쿠페 라인을 좀 본따서 그런 건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도 고민거리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되잖아. 쿠페를 선택할까 그냥 일반을 선택할까, 가격 차이도 또 있을 것이고.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애 같은 경우 다이내믹 모델이니까 옆에서 봤을 때 7,660만원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스포티하면서 뒷라인이 좀 직각형 그런 쿠페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뭐 이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700mm대나 뭐 4,660 뭐 이런 정장 그런 길이를 가졌을 때 N 4,600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커 보여요. 그냥 X3랑 같은 차급 사이즈 그런 느낌일 정도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작다고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오히려 이보크가 진짜 작다고 체감이 되실 텐데요. 더군다나 전고도 높아요. X4나 뭐 X3에 비하면 정말 애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일단 이제 설명이 길면요 재미없으니까요. 아무튼 옆모습 꽤 재밌네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테일램프 앞이랑 같은 두 줄형 이렇게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데일라이트처럼. 이거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보니까
로봇 얼굴 이미지랑은 좀 다른 판박이 느낌이랄까요? 미래의 지향적이고 좀 이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날카로운 그런 형상 이미지도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가 앞보다 더 투박해 보이고 오프로드성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의 그런 현대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느낌도 적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뒤에서도 다이내믹 시퀀셜 타입으로 60프레임 정도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디스커버리 여거도 앞에처럼 보실 수 있고 블랙 글씨에다가 이쪽에 딱 스포츠라는 이런 글씨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네요.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저 이제 보이시죠? 두 개로 밑으로 가 있는데 위에는 이거 그냥 페이크예요. 그냥 먼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철조망 포인트처럼 벌집형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확실히 디스커버리는 스포츠 모델 이렇게 반토막 확실히 잘려져 있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런 모델보다도 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진짜 컴팩트형 SUV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뒤에서는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럼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죠. 당연히 전동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제 가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워도 될 정도거든요. 물론 세운다면요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거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공간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어차피 가방 이렇게 눕혀 놓고서도 이 위에 뭐 이렇게 펼쳐서 여기 뭐 둬도 되고요. 이렇게 그물망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이쪽에는 시거잭형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야, 컴팩트형 SUV 치고 이 정도면 공간 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장 길이로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밑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뭐 옆쪽에 살짝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평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수동으로 그냥 뒷자리 가서 접어서 보는데 이거 이용해서도 시트 폴딩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닫을 때 어떻게 닫냐면요. 랜드로버 하면은 이렇게 옆에서 발로 해서 닫을 수가 있는데 발로 해서 닫는 킥모션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한 SUV라 그런 건지. 다만 뭐 키 이용해서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할 수 있습니다. 뭐 버튼 눌러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편안하게 닫을 수 있을 있으니까요. 자, 주먹 공간은 하나 둘 셋 여기가 다행히 파여져 있어 가지고 제 키쯤에서는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쪽에도 뭐 수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이게 많이 내려오진 않다 보니까 뭐 이쪽은 근데 머리가 걸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머리 공간이 이렇게 남아 도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통풍 시트는 들어가진 않지만 왼쪽 오른쪽 열선 시트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총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송풍구는 있어도 공조기 이렇게 시스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보이고 이쪽에 시거잭 타입 그런 포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 여기 수납할 수 있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좀 각도가 이렇거든요. 이게 뭐 수납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창문 열 때 원래 대부분 다 여기서 열잖아요.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만큼은 여기서 창문 올리고 내리는 그런 버튼이 있더라고요. 뒷자리는 썬루프로 완전 그 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개방감 있는 글라스 형태의 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디스커버리란 그런 모험가에 걸맞게끔 오프로드 스포츠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개방감은 있어 보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밤에 본다면요 별자리들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네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트는 착자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디자인도 보면은 뭔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면은 있어요. 원래 블랙 시트도 있는데 이게 확실히 화이트 이쁘긴 이쁘네요. 물론 이거 단점은 때가 탄다면야 문제가 되겠죠. 야, 이렇게 시트 디자인이 좀 호화로운 그런 느낌 컴팩트 SUV 치고 시트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그러기 전에 수납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쪽에는요 무선 충전대 큼지막하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수납 공간이 뭐 안 쓴다면 이렇게 닫아도 되고 쓴다면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버튼들이 없으니까 공간적 면에서 활용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 지갑 담아뒀을 때 이 정도 지금 사이즈 나온다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죠. 원래 이쪽에 뭐 버튼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뭐 모드 조작이니 뭐니 등등 기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에 보면 정말 엄청 깔
깔끔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만 있다는 거는 많은 버튼들이 없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기어만 딱 조작할 수 있게 되니까 뭔가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스포츠 컴팩트 SUV의 그런 느낌이에요. 기어 조작할 때도 고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뭐 흔들거릴 때 있잖아요, 좀 미끄럽지 않게끔 이게 있다고 하네요. 깊숙이 들어갈 때 높이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넣고 싶을 때 작은 거 좀 더 안으로 더 밀어 넣고 싶을 땐 가능하겠죠. 어쨌든 수납 공간이 폭은 근데 뭐 이렇게 할 땐 적당하고 높이도 나름 이 정도면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C타입 그 단자 있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뭐 컴팩트 SUV 치고 이 정도는 수납 공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글로브 박스는 뭐 버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열듯이 그냥 이렇게 여는 겁니다. 아, 밑에도 여기 뭐 작은 거 수납하는 컵 그런 거 있잖아요. 페트병 담아둘 수 있게끔 네모 볼록한 이런 게 보이고요. 뭐 뒷자리에서도 보셨겠지만 창문 열고 닫는 게 밀어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팔 걸은 거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딱 대다 하면서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라고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고급스러운 면은 있지만 뭐 이걸 직접적으로 만져보면은 이쪽에 뭐 이거 알루미늄 겸 플라스틱 그런 소재고 인조가죽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그런 거보다는 너무 좋아 보여요. 만지면은 괜찮거든요. 이 정도 촉감이 화이트니까 이 실내 분위기 느낌이 아름다워요. 뭐 이쪽은 거 물에 다니지만요. 위에는 이 직물 처리로 스포츠답게 블랙으로 정말 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클리어 사이트 뷰가 없어서 뭐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기 이런 곳에 다 버튼들이 있었는데 이제 버튼들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024년식부터는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온도 조작 따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바람 세기 조작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통풍 시트는 존재하진 않네요. 자, 아무튼 내비게이션도 엄청 좋은 티맵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 아까 과속 카메라 그 안내 해줄 때 그 들으셨던 거 보실 수 있습니다. LG의 PB4로 이제는 잔고장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화면 크기도 이 정도면 살짝 이게 완전 직각이 아니라 커버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는 시점에서도 그렇게 복잡할 염려도 없죠.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3D 뷰는 볼 수가 있네요. 심지어 타이어 돌리면 타이어 돌리는 것까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완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보셨겠지만 그냥 여기 이렇게 버튼 하나하나로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는 잘 나오네요. 뭐 앞으로 갈 때 이 밑에 만약 좁은 구간 지나갈 때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야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터치감은 나름 센터피셜 조작할 때 좀 만져봤지만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계기판은 LCD 디지털 계기판으로 나오는데 평소 같았으면 좀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서 나와 있는 돌출식 타입인데 애는 완전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 봤던 그런 계기판처럼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조작할 때 느낀 점이 뭐냐면 뭐 잘못 누르면은 그러니까 완전 끝에서 이걸 눌러야지 조금이라도 여기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눌러야지 빠르게 누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화면 넘어갔을 때 좀 그렇게 눌러야지. 뭐 차량 설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의 FM을 요구해요. 이쪽에 누르면 뭐 선택되고 그러니까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으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작다고 역시 무시하면 안 될 정도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끝날 때쯤에 가격은 좀 그렇더라도 전장이 짧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실용으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로? 아무튼 시승기 부족하지만 이번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랜드로버 문의는요, 아까 주행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촌전시장 정금석 과장님께 문의 및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또 걸어두겠습니다. 이상 팬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강제적은 아니지만요 눌러주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